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김성규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네 번째 미니 앨범 세이비어를 발매하고 약 1년 1개월 만에 돌아왔다. 세이비어는 김성규가 WHTN으로 이적한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발매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김성규의 짙어진 감성과 탄탄한 보컬 실력이 여실히 담겨 있어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규가 담아낸 봄, 긴 겨울잠 같은 고민의 시기를 지나 따뜻한 둥지에 새롭게 만들어낸 세이비어는 김성규가 정의한 새로운 봄에 대해 담아냈다. 동명의 타이틀곡 세이비어는 미디엄 템포의 팝록, 팝락, 곡으로 반복적인 피아노 테마와 풍부하고 웅장한 기타 앤드 드럼 사운드가 돋보인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세이비어, 구원자로 표현, 사랑의 헌신적인 가사와 후렴과 아웃트로의 떼창 구간이 곡의 감정선을 극대화한다. 이외에도 인트로, 인트로, My Love Will Be Yours, My Love Will Be Yours, I Dare You, I Dare You, 안개 그리고 타이틀곡 세이비어, 세이비어, 인스트루멘탈, 반주, 트랙까지 총 6곡이 김성규 장르라는 이름 아래 따뜻한 봄을 오롯이 담아냈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성장 김성규는 타이틀곡 세이비어, 세이비어, 수록곡 I Dare You, I Dare You, 작사와 안개의 작곡 편곡에 직접 참여해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아낌없이 녹여냈다. 이 중 I Dare You, I Dare You는 김성규가 단독으로 작사에 참여한 곡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타이틀곡을 포함해 3곡의 작업에 참여한 김성규는 새로운 프로듀서 팀들과 손잡고 기존의 작업 방식을 벗어나 탄생시킨 이번 앨범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층 진화된 음악 세계를 선보인 김성규가 앞으로 보여줄 무한 성장과 음악 행보에 대해 기대와 관심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팬들 위해 준비한 색다른 콘텐츠 김성규는 세이비어, 세이비어를 발매하며 색다른 콘텐츠를 준비했다. 앨범 발매일에 맞추어 컴백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대신 네 번째 단독 콘서트 V-R-I를 개최했다. 컴백 쇼케이스 대신 개최한 이번 콘서트는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공연장에서 함성이 허용된 첫 공연이라는 점에서 K-POP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김성규는 타이틀곡 세이비어, 세이비어 무대를 콘서트에서 최초 공개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 김성규는 음악방송 활동 대신 라이브 콘텐츠 등 기존의 컴백 활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예고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함성콘을 시작으로 모두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할 세이비어, 세이비어는 김성규와 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과 가수 하성운이 호흡을 맞춘 OST 가피를 벗는다. 1. 우리들의 블루스 OST 제작사 냠냠 엔터테인먼트 측은 방탄소년단 지민과 하성운이 가창한 TVN 토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 파트 4위드 위드 유가 오늘 오후 11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고 밝혔다. 위드 야운인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곡으로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의 조화로움이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특히 지민의 감미로운 음색과 하성운의 매력적인 마성의 보이스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고 화음이 돋보이는 곡을 완성했다. 연예계 절친으로도 유명한 지민과 하성운은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 컬래버레이션이 성사됐고 지민은 처음으로 OST에 참여한 만큼 크게 흐름과 어우러지는 OST로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들의 블루스 OST에 참여한 송동훈 프로듀서는 그동안 드라마 호텔 델루나와 대양의 후예뿐만 아니라 도깨비 OST 네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찬열랜드 펀치의 스테이 위드 미 스테이 위드 미, 크러쉬의 뷰티풀 뷰티풀, 소유의 아이 미스 유 아이 미스 유 등의 곡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내 최고의 OST 히트 프로듀서로 주목받았다. 이 가운데 우리들의 블루스 OST에도 전 작업에 참여하여 명품 OST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들의 블루스는 삶의 끝자락, 절정 혹은 시작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달고도 쓴 인생을 응원하는 드라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 Dear My Friends, 라이브, 라이브 등 많은 이들에게 인생작이 된 드라마를 집필한 노희경 작가와 웰메이드 드라마들을 탄생시키며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김규태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이정은, 한진민, 김우빈, 김혜자, 고두심, 엄정화 등 대한민국 최정상 배우들이 출연해 열연을 펼치고 있다. TVN 토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 뉴스레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